유튜버 곽튜브가 걸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을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출연시킨 것과 관련해 거센 역풍을 맞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행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유튜버이자 그동안 학교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곽튜브가 과거 멤버 이현주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나은과 함께 방송을 진행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곽튜브는 이탈리아 로마로 떠난 여행 영상을 공개하며 특별 게스트로 이나은을 초대했는데요. 영상에서 두 사람은 로마의 다양한 명소를 방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상 진행 도중 곽튜브는 이나은과의 대화 중 과거 그녀를 오해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죠. 곽튜브는 학교폭력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서 바로 이나은을 차단했었는데 이게 오해를 받는 사람에게 괜히 피해를 주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며 이나은을 향한 마음의 변화를 드러냈죠. 이에 이나은은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알아서 차단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 속상했다, 그래서 많이 슬펐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곽튜브가 언급한 오해는 이나은이 과거 에이프릴 활동 시절 멤버 이현주를 괴롭혔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현주의 동생은 2021년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이현주가 팀 내에서 오랜 시간 집단 괴롭힘을 당해 팀을 탈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나은이 이현주를 괴롭힌 주도자라는 의혹이 불거졌죠. 이후 에이프릴 전 멤버들과 소속사 DSP 미디어는 이현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현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나은은 이러한 논란으로 약 2년간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후 배우로 전향했죠. 그런데 곽튜브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나은을 출연시키자 곽튜브를 향한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곽튜브는 여러 차례 방송에서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자였다고 고백해왔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이나은과의 방송이 그의 진정성을 훼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나은의 이미지 세탁에 곽튜브가 일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죠. 논란이 커지자 결국 곽튜브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곽튜브가 이나은을 방송에 내세운 건 실망스럽다.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로서의 고백이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나은을 두둔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곽튜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왜 가해자를 옹호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학교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데 곽튜브의 이중적 태도가 아쉽다. 앞으로 그의 방송은 보는 게 힘들 것 같다. 곽튜브가 왜 굳이 이나은을 초대해 세탁을 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다. 논란을 자초한 행동이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곽튜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안녕하세요, 곽중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이 모두의 입장이 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컨텐츠 제작에 조금 더 신경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곽튜브가 논란의 중심이 된 현재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